네,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11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어제도 그랬지만 잠언에는요, 재물, 물질에 대한 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돈이란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든 거기에 돈이 들고 재정이 투여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잠언에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사용하고 물질이 움직이는가에 대한 지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지혜 중에 하나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그리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모은 재물, 그것이 오래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모은 재물은 그것은 헛수고가 되어서 언젠가 사라질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도박을 한다든가, 고리대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기에서 딴 것,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를 매점 매석했다가 그것을 비싼 값으로 팔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게 돈 모은 것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적발되어가지고요, 큰 곤경을 치르는 사람도 생겼죠. 그런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땀 흘려서 합당한 루트로 땀의 결실로 얻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흘려지지 아니하고 늘어나고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아마 청년 학생들이 처음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요, 그 급료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이 뿌듯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 함부로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수고로이 일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을 때에 그것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소중한 데 써야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늘어가고요, 또 그 늘어난 것을 정말로 중요한 데 잘 쓸 때에 거기서 복된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얻은 재물, 그것만이 의미 있는 재물입니다. 일확천금으로 혹은 우연히 얻으려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로또 한번 사서 한번 대박나면 뭘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것을 잘 쓰는 사람,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 정말로 큰 것을 주셨을 때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소용없다. 줄어갈 것이다. 가끔 그런 뉴스를 봐요. 그런 식으로 범죄로 인해서 그런 수익을 얻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모은 게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참 그런 거 허망하죠. 하지만 열심히 땀 흘려 얻은 재물은요, 늘어가고 그 사람을 정말로 복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수고로 인하여서 얻은 것이 항상 들어가는 복, 나눠도 풍성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눔 주제는 그거예요. 땀 흘려 얻은 첫 수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부모님 부모님대로 내가 의미 있게 얻은 첫 수입에 대해서, 자녀는 자녀들대로 내가 이것을 얻었을 때 참 기뻤어요, 내 땀의 결실이었어요 라는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